차지는 미안해. 네가 그날 그런 이유로 우리 집에 찾아온 줄은 몰랐어. 우리 누나는 네가 혼의 자식이란 사실을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협박했다고 말했는데,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. 날 용서할 수 없다 해도, 네가 아빠를 계속 저주한다 해도 어쩔 수 없겠지. 그치만 복수든 뭐든 나한테만 해. 얘는 건들지 마. 한 번만 더 얘한테 이런 일 생기면 가만 안 둬. 그건 내 숙제랑은 별개야. 미안해. 많이 무서웠지? 나도 무서웠어.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진짜 많이 무서웠어. 너 조금이라도 다쳤으면 난 진짜. 아니야, 그런 거. 아니라니까? 네가 왜? 잘못은 내가 했는데. 그랬어? 앞으로는 어디 안 갈게. 맨날 꼭 붙어 있을게. 그러니까 울지 마. 진짜 맨날 나만 보면 울어. 속상하게. 진짜? 나 좋아? 그래도 예쁘다.
둘이서는 처음 보는 불꽃놀이잖아. 우리 내일도 같이 축제 구경하자.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어? 왜? 늦어서 미안. 나 지금 교문이거든. 곧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. 거기 가만히 있어. 지금 경호원들 쫙 깔렸거든. 자연스럽게 계속 걷자. 이대로 옥상까지. 회사 이사진들이랑 점심 먹다가 그냥 뛰쳐나왔어. 아빠가 갑자기 끌고 간 자리였단 말이야. 나 오늘 분명 약속 있다고 말했는데도. 저번처럼 또 이유 없이 네 앞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. 꼭 붙어 있겠다고 약속했잖아, 어제. 나 잘했지? 그럼 칭찬해줘. 아니?
널 만나기 전까진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삐딱하게 살았어. 집안의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나도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와중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날 이용해 먹으려는 것만 같고 그런 내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게 너야. 그런데 있지, 매일매일 눈만 감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손잡고 싶고 또 네가 날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다는 이 감정은 친구한테 갖는 감정이 아닌 것 같아. 그렇지? 이제 너랑 친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. 나 받아주면 안 될까? 여긴 왜 왔어? 누나.
그건... 아니, 지금 보니 하나도 안 닮았어. 얘가 누나보다 훨씬 잘났거든. 차지 눈에 대해 거짓말했지. 내가 걔를 그렇게 대해선 안 됐는데, 나만은 그렇게 해선 안 됐는데. 그땐 나도 유한결이 되고 싶었으니까. 근데 이젠 아니야. 앞으로 내 삶에 끼어들지 마. 누나처럼 되지 못한데도 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.
그 말이 자꾸 생각나. 누나가 인정해준 거. 아니, 한눈에 보자마자 널 내 애인이라고 했잖아. 어떻게 알았지? 그렇게 티가 나나? 내가 이마에 써붙이기라도 했나? 너 아픈데 찌르는 재주가 있어. 아까도 막, 어? 가끔 까칠하니 어쩌니. 내 여자친구면 그냥 내 편만 들라고 팩트는 잠깐 치워두고. 내가 많이 좋아해. 말로 다 못할 만큼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. 대답은 안 해도 돼. 너도 그렇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. 이제 너랑 친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. 우리 저거 먹으러 갈까? 와, 대박. 2년 전에 내가 썼던 편지네. 아빠가 이거 보고 좀 감동했던 것 같아. 그쵸, 실장님? 아, 또 삐치셨어요? 다음번 주주총회는 꼭 나갈게요. 약속. 헉, 전화 왔다. 자기야. 지금? 갑자기 휴강이라서 집에 가는 중. 응, 시내 나와 있... 실장님, 먼저 가세요. 보시다시피 데이트가 잡혔네요. 그치만 그거 다 이번 시즌 한정인데? 그치만 그게 다 자기를 향한 내 정성이랑 사랑인데? 아니, 방학 기념으로 선물 좀 줄 수 있지. 나 옷도 대충 입고 나왔는데 진짜 이러고 가? 그냥 받자, 자기야, 어? 아, 왜? 제발!
알았어, 알았어. 일단 뽀뽀부터 하고. 아, 맞다! 하려던 말 생각났어. 우리 방학 때 여행 갈까?